사실은 제가 예배 전까지, 지금 예배 시간이죠, 그죠? 방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너무 답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배 전까지 하나님 좀 풀어달라고 계속 혼자서 막 매달려. 오늘도 일부러 늦게 내려왔어요. 좀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듣고 하려고. 그래도 안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처음 강단에 올라와서도 보통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딱 풀어주시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찬양을 딱 특성을 듣는데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만 주께 드리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가짜 예배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목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본문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년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려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신 거죠. 과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 마지막 내 힘이 부치고 감당이 안될때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런 분들 많이 얘기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확률이 많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힘에 부쳐가지고 한계에 부딪혔어요. 육신으로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도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 자체가 선한 목자십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부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습니까?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 새 생명. 그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한계, 마지막 순간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왜 그분도 우리에게 똑같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이. 가족이. 가족을 의지하라고 같이 함께 하려고 또 가족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명하는 순간에 왜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따로 그 제자들 중에서도 따로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가장 아끼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그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드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성길이 더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무슨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 보면 오죽하면 이 땅에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성기를 들어본 인간들을 주님이 좋아하셨을까? 저도 목회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하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래도 실수를 하고 번복하지만 확신한 사람들, 믿음에 확실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신앙은 여러분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숨이 턱 막혀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나 생각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설교하려면 예수님 심정이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웠던 거죠. 설교하는 거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을까? 오늘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일어나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생각,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심정을 제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되니까. 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모든 공생에 마치고 마지막 순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도 지금 아마 저와 동일할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가 뭐 동네 놀이터 병정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다 봐요.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이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속마음이 딱 드러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아픔을, 괴로움을 그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진짜 이제 속마음, 그 본인의 속마음을 말로 말씀하시기는 처음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사랑하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그것마저 위로가 안 돼. 참 그래요. 위로가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저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100%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를 사탄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저를 건져주셨음을 저는 무조건 믿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 따지고 무슨 설명하고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요즘 성경이 뭐 가짜니 진짜니 뭐 KBS 다큐에서 여러 가지 막 방송을 하고 그래도 저는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성경이 가짜라고 다 모든 천만 원이 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져서 믿는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믿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저의 신앙은 단순해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믿을 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있었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 죽은 것 같은 절망에 허덕일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저보다 훨씬 더 큰 중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도 편하진 않겠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이걸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어디 가서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이게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우리 어머니 같아서 항상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른들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제가 항상 기도를 이렇게 스스로 나가요, 이렇게. 특히 자녀들 부모가 아파가지고 있을 때 그때 좀 자녀들이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옆에 있는 화장지라도 화장지 좀 달라.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인생을 돌봐줬는데도 화장지 하나 달라. 이걸 안 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물 한 잔 달라. 그걸 기분 나빠하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오늘 직장 나가기 싫어. 너무 몸이 아파. 근데 억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처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몸이 너무나 아프지만 애들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병든 몸을 일으켜서 도시락을 쌓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내가 좀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내게 오니까 몸이 힘들어, 몸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부탁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힘들면 왜 몸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이렇게 굽어지는 거죠.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좀 제자들 이때에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 좀 제자들이 좀 그걸 귀담아 들어서 좀 예수님 옆에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놈의 인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밖에 모를까? 참 이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 좀 이 순간에 예수님 옆에 서 있었으면 아니 옆에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봐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툭툭툭 맡겨도 사실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가만 앉아 있는 것처럼 모여도 머릿속으로 항상 돌아가 이게 머리 풀어 그러면 항상 마지막은 제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만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을 맡기잖아요. 이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나 그래서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라면 그 말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어느 분이 한 분이 이번에도 글을 저에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옆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함께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글을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분도 떠나가나?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함부로 보내지 말아요. 목사는 깜짝 놀래요. 본인은 그냥 인사차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래 이 사람도 떠나가는 거 조금 생각하고 속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인간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앉아있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왜 그런 글을 보내댔냐고. 그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금은 알겠죠. 목회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뜻에 좀 순종해보려고 하면 귀신이 역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귀신이. 그렇게 정욕적이고 막 육신적이고 막 조미료로 막 퍼먹여가지고 좋은 거 해주고요. 그냥 좋은 거 한 그런 사람 지옥 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그리 좋다고 의리 있고 막 안 떠나는데 진짜로 예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면 못 견뎌 한다.
지나다니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그나마 수제자 그나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이잖아요. 영적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에게 말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베드로에게 말을 하도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뭐 이미 못 알아먹어. 그나마 알만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 주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따라하셔도 혼자다. 혼자 가는 거예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없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사순절 때 하지 않고 왜 지금 설교를 하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사명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책임감은 굳이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죠. 나라가 망해가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가요. 이미 멸망당했어요. 책임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삶만 찾죠. 그런데 독립투사들은 왜 그랬을까? 왜죠? 나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임감. 그들은 나중에 후손들이 나라가 잘 되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나의 조국에 대한 내 어머니 품속 같은 내 조국에 대한 그냥 충성심,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책임감이 책임감. 그럼 이 책임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책임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무엇을요? 결국 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 예수님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의 것으로 채워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득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한 코로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살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또 이를 것을 친히 무엇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쉽게 말하면 규칙인 규칙. 규칙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의 심정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이 말입니다. 사명. 책임감이라는 이 말이죠.
사랑하는 이의 은혜를 알아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의 은혜를 알고 누른 사람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 행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책임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시려고, 그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 지시려면 반드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는 고통이 옵니다. 왜?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을. 손해가 오죠. 이것은 손해는 그냥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말씀을 명령이다. 이 명령 곧 목숨이에요, 목숨. 저는 6.25 때 노래 중에 참 기억에 나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부터 그리고 10월 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뭐 맞아요. 태극기 부대라 그러는데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아니에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면 그러니까 불신자도 있으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 노래 불렀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 끄라 우리는 전진한다. 오나니아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그 다음 말이 너무 가슴이 남아요.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여러분 전우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전투력이 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전투력 본능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예, 이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사거든요. 결국은 처자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괴롭히지 않으면 되는데 꼭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역사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까? 6.25 때. 그래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라도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체를 죽은 시체를 밟고 밟아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작게는 내 가족이요. 그러나 넓게는 나의 국가죠. 그러니까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꽃잎이죠. 20대 초반에 젊은이들,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 우리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우거지는 숯불을 헤치면서. 그렇죠. 전쟁하는데 이 숯불이 뭐가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숯불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달빛 어린 고개에서 깜깜한 밤이죠.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눠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그 불신자들이니까 화랑 담배 연기 속에 같이 얼마나 목숨을 나눠요. 목숨을. 여러분 이 전우란 것은요. 기가 막히죠. 우리 아버지 얘기 들으면 6.25 때 이 전우란 단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행용할 수는 우리 아버지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때는 6.25 때는요. 제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 말씀드리면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같이 밤에 그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서로서로 그 의지했던 서로 의지. 우리가 앞에 나가면요. 그죠? 그럼 뒤에서 엄호해줘야 되고 또 뒤에서 엄호해줘 내가 사는 이 전우란 개념은 지금은 전쟁이 아닌 안 해본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공포감 느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때 이미 그 사랑했던 전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진 전우야. 그 다음에 노을 강변 언덕 위에 잠드는 전우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터지는 폭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산발선 무너진다. 흙에 묻은 철갑모를 이미 죽었으니까 흙에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너의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저는 만약에 제가 6.25 때 정말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하면 내 전우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오로지 혼자 하나님 뜻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진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도 바뀌었죠.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 그리고 로마주의였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겁니다. 유대, 자기만 옳다는 종교주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그 사랑, 사명,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사랑 아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종교주의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 사명 놓쳐버리면 밥 먹고 사는 시대 정신에 딱 부합돼, 육신의 정욕에. 제자들은 그것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주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책임감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로마와 시대 정신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황제 사상과 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가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살 것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속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의 제자들, 특히 이그나티우스 같은 그들 그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살려주려고, 공안이 살려주려고, 왜 너무나 나이가 드셨고 80대 중반이니 또 어른이시고 또 잘못한 것도 없다 생각되니까 공안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부정하면 됩니다. 했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나를 일평생 동안 사랑해 주셨고 한 번도 나에게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제 와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불로 태워져서 화형에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규철 목사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시대 정신과 싸우셨죠. 머리만 까딱하면 살아요. 까딱하면. 그러나 우리 양심, 신앙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94세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 때 얘기를 들으시면 기독교가요 그 신사참배 국가 예식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한 거예요. 국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때 70년 지나서 지금이서 그게 잘못됐구나. 그 끝까지 안 한 분이 훌륭하구나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70년, 90년 그 시대는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모든 여론이 주기철 목사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 그 책임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도 시대 정신을 속에서도 그분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물상 안에 살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전 세계가 좀 유물상 안에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있어요. 지금 물질이라는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돈, 돈. 진짜 오늘날 물질주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이날은 곧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세 가지는 다 걸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날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죠? 심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 그게 뭐죠? 방탕함. 방탕함 다른 게 아니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주의. 따라합시다. 자기 정욕. 자기 정욕이죠. 자기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헌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방탕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오른대로 가는 거예요. 오른대로.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자기 소견이 오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싫은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사명을 감당하기가, 책임감 지기가, 주님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규칙을 따르려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은 가고 싶지? 교회는 다니고 싶지?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지? 그런데 책임감 싫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방탕함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냐? 술 취함. 술 취함.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뭐죠? 정말 술을 먹는다.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은데 누가 술 먹고 합니까? 웬만한 믿음인 사람들은. 그런 뜻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술 취함. 술 취하면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만족. 쉽게 말하면 술 취했단 말은 자기만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술 취한 아빠들, 여러분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들 아빠들 혹시 봤나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 옳은 말 하면 아내도 때리고 애도 때리고 다 깨부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요. 가족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의 조국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한국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만족에 취해 사는 거예요. 심판받죠. 심판. 그 다음에 뭡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생활의 염려, 성경은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생활의 염려, 현실주의, 미래주의, 항상 먹을 의식주. 그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기쁨을 받긴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퍽 배발하는 겁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항상 우리들은 머릿속에 의식, 특히 우리 아빠들, 남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 돈. 여러분 이 시간에 염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녀들, 그놈 새끼들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줘도요. 나중에 보면 많이 배우는 게 부모 안 모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가난한 나라 그들 보면요. 가난해도 부모를 얼마나,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때 가난했지만 효도했어요. 우린 얼마나 자녀를 살아갑니까? 모든 것 희생해도. 더 좋은 대학에 더 좋게 유학까지 보내주잖아요. 그놈들이 부모 모셔요? 택도 없는 소리 하시면 오히려 안 배우고 뭐 못 배운 자녀들이 더 부모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걱정, 의식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맡기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항상 그렇죠.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리라. 왜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에 취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 없어. 그냥 생활의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의식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술 취함, 방탕함.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하면요. 이런 교회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지옥 가는데. 정말 지옥 가는데.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666 어디냐.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밖에 찾지 말아요.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내 안에 내 믿음으로 내가 심판받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그래요.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 운동 왜 어른들은 이제 됐어 이제 청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진짜 노력해 봤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왜 힘든지 아세요? 이 나라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면. 그냥 무너져야 돼, 마음이. 어찌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가 딱 감당하다가 조금 있는, 이거 한두 가지 다 해줘. 그 얼굴마다 이거 조금 해도 감당을 못해. 조금만 소리 나면 그냥 배반하고 배교하고.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약할까? 어쩜 요즘 자녀들이 이렇게 덩치들은 큰데 이렇게 심력이, 마음이 약할까? 나 정말 제 자신이 비애를 느끼게 돼, 비애를. 큰일 났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흥한 것을 소리하고 싶은데 내 마음 깊은 곳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겠다. 난 그 생각이 더 많아요. 흥하겠다보다는 그런 목사들도 있겠지만 저 느낌은요. 저는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망하겠구나.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렇겠네? 나라 망하겠구나. 나는 좌파운동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좌파들 사람들 생각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중국에 붙어가 그러겠을까? 오죽하면. 거기 붙으면 우리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그들은 설마 나라가 망할까 생각하죠. 예, 나라를 살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워낙에 중국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몰라. 저 목회해보면 제가 당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모들이 괴롭게 세상 살다가 괴로운 것을 자네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찌지고 뽑고 괴롭히, 우리나라를 괴롭히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속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딱 적을 등져버리고 한쪽 편 들으면 되는데. 근데 이번 미국 보세요. 미국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들로 부정선거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세계가 어떻게 흐름을요. 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세계 움직이는 흐름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는요. 사람들 지 마음대로 하거든. 여기는 온직도 딱딱딱 하니까 이게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미국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해. 중국 눈치 보잖아요. 중국이 미리 보내. 사드를 배치 안 할 것을 믿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미리 사신이 오는 거예요. 미리 사신이. 얼마나 난처해요. 예를 들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경제 보복을 하는 이 막 실제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멀지. 그런데 우리는 아군이지. 근데 우리는 적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정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선택하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겠다. 큰일 나겠네.
왜? 그러면 국민들이 정신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대가,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정신 살아있었어요. 진짜 보릿고기를 넘겨가면 6.25를 거치면, 일제를 거치면서, 나라 사랑하는 게 몸에 배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좀, 저는요, 중간층이잖아요. 내 자녀들, 요즘 청년들과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로. 아마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 신앙,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노래, 요즘 얼마나 프로젝트를 써가면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저 어릴 때요, 이런 거 들고 막대기로 막 종이 넘겨가면서 키가 작은 분들은요, 막 올라타가지고 넘겨가면서 그 하나하나 불러도 난 좋았어요, 교회가. 요즘은 하나 넘겨봐요. 그때까지 힘이. 왜? 아픔이 없거든. 경험이 없거든. 사명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책임감이 없거든.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나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예배의 개념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교회에 속쓰리 살아가지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 세상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같은 우파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살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매달린 길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함이 찬양으로, 고백함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아까 불렀던 곡. 평안 주시도다. 내가
존재하고 살겠죠. 이 땅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연금 다 휴지죠. 여러분 일평생 고생하면서 나중에 노후에 잘 살겠다 모아둔 거 다 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돈 베네수엘라 보셨지 않습니까? 돈을 이만큼 차두에 한 차두에 들고 가도 여러분 쌀 이만큼도 못 얻어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들. 그 우리가 바르게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많이 해내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바른 말 전하니까. 국가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한국교 우리 목사들 회개하자 했더니 이렇게 힘들게 하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는 마치 예레미야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가. 다 잘 된다 그러죠. 지금도 구짓하고 있네. 속지 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지금 위급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부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로한답시고 아직도 공갈 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기당하고 있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기당하면 됐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망합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 안 져도 예수님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눈물 흘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이 나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철없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책임을 지기로 원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처럼 사명 가지고 눈물 흘리며 다 떠나가도 이 사명 감당하고자 예배에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이 땅의 모든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선 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력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방탕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불신한 생활의 염려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기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자들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눈앞에 뻔히 망하는 것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말하며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을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회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종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많이 시켜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믿음이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부 많이 시키고 우리가 고생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학교 보내면 좋게 취직하면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못 전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력으로 하나님께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우리는 헐띠를 좋으면서 못 먹고 먹지 않고 헐띠를 좋으면서 공부시키면 그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가면 그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술 취하고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에 벗에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님 용서해. 우리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부흥만 그냥 성도수만 그냥 교회 재정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벨리아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예수님 믿음만 복받는다고 기복주의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자리에 책임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를 때리는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책임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후배들을 잘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마저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오직 정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기도 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 나오면, 취직 좋은 데 하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우선순위를 우리는 그곳에 두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함, 우리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신앙의 바탕 하에 하나님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이 앞섰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앞섰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결과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가지고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덩치들만 크고, 잘 먹어서 피부들만 곱지, 그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사명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규칙도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닥치면 배반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에 덫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 죄를 어깨에 짊어매고, 우리 후대의 우리 가정의 죄를 어깨에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벨리알과 주님을 함께 생겼음을 회개합니다. 바알가세라, 오직 기복주의에 물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에 물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책임감을 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들을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직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좋은 곳에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정작 그 시간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주여, 정말로 더 큰 고통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설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부모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대를 잘못 키웠습니다. 덩치들만 크게 돼지 새끼들처럼 잘만 먹이고 잘 키웠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사랑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후대를 바라보면 보일 것인데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려고 하오니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하나님 된 사랑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했지만, 비록 돈이 없고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교회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못 먹고 교회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던 우리 한국교회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책임감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머지인 그루터기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오라 그래도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루터기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축복은 시대적인 사명 다 등지고 도망가지만, 다 책임감 회피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감, 하나님 책임을 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